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키스 던전 가보도록 하겠는데 조금 변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노가다를 따로 해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없어요. 여러 차례 했는데 없어요. 이걸 볼 때 제가 몰랐는데 이 기본 초대장 하나를 쓴 다음부터 감염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 낭비를 했고요. 예, 시간 낭비를 하는 과정에서 뭐 돈이 모인다든가 뭐 레벨이 오른다든가 멤버가 좀 바뀐다든가 그런 변화가 살짝 있었지만 성과는 없다 그거죠. 그래서 요걸 쓸어 한번 여백작한테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한 번에 된다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세팅은 요렇게 해놨고요. 이 친구 하필 또 이 느린 반사신경 속도 마이너스 1짜리 요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느려진 상태고요. 그리고 흐릿함 요것도 있네요. 그래서 속도가 3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먼저 뻗어나오고 이 친구가 두 번째로 나가면 이 친구가 3열로 밀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돌격을 껴놨고요. 뭐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두 개를 껴놨습니다. 일부러 이거를 한 큐에 할 수 있으면 한번 어떻게든 해보려고 끼긴 꼈는데 솔직히 안 된다고 봐야겠고요. 그래서 한번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큐에 되면은 최고인데 안 된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요 멤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테스 여백작 처리. 여기가 실질적인 요번 다키스트 3회차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 챙겨야죠. 이 자리가 우선 다 이렇게 넣어보고 열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선 피랑 횃불이랑 이거 하나 빼고 그리고 자리가 이게 문제인데 이거 한 단을 빼고 아편도 솔직히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건 마지막에 도핑인데 마지막까지 못 갈 거고 아마 예. 사실 그 석상보스 그 다음에 광신도 뭐 그런 애들도 잡아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니고 조금 더 할 거긴 한데 거의 뭐 막바지? 자,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상 아편도 챙기고 싶고 챙기고 싶은 게 원체 많아가지고 CP도 한 두 단 챙기고 싶고 그리고 어차피 이럴 거면 돈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갖고 와서 버릴 땐 버리더라도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 가자! 와우! 그 뒷이야기 이겼어. 시신을 요렇게 술로 만들었다. 그거를 귀족들한테 다 매겼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괴물화됐다. 그리고 본인도 이거 가지고 왔네. I stood reborn, molted by newfound knowledge. My head throbbing to the growing wine of winged vermin come to drink the tainted blood. 그리고 모기들이라든가 벌레들도 와서 감염이 됐다. 이런 이야기네. 이게 제가 이 친구가 이 안뜰 스토리에서 나오는 친구가 선조인지 아니면 딴 놈인지 솔직히 조금 애매했거든요. 근데 선조가 맞네 보니까. 그러네. 마침내 여백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선조가 이걸로 인해서 다키스트 던전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막 땅굴 파고 그랬구나.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만. 자, 가봅시다. 우선은 정찰이 안 되고 시작했는데요. 자, 이쪽 라인에 또 중요한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거 몬스터인가요? 아, 몬스터형은 아니었네요. 좋습니다. 차라리 피 달거나 스트레스 받는 게 훨씬 나. 몬스터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나. 첫 번째에서 정찰 됐고요. 내려갑니다. 이게 아마 와인병. 자, 요거를 앞으로 어떻게 분배를 할지가 문제인데요. 이쪽 왼쪽 길로 가도 두 개 있고 오른쪽 길로 가도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이거 밥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야 되나? 자, 전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뭘 버릴지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 모기 식기들 잘 나오고 왕포한 날개소리 여기서 뭐 크림슨 커스드가 걸리는 거를 또 봐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될지를 봐야 되니까 우선 이거 싸운 다음에 생각해보자. 싸우고 다음 방을 찍고 힐 32 힐량은 기가 막히고요. 그래도 우리는 파티에 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와인으로 관리를 할 거라서 아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광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성도를 조금 써도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지금부터 하자. 지금부터 살짝씩 해주고. 오케이, 잘합니다. 소화액 분비. 아, 회피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그래, 반격 찍었어. 자, 피피 저주 안 걸렸고요. 개꿀이고요. 강화. 어, 저항했네. 잘했네. 충실한 몽사. 아직은 아니야. 걸려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중간 정도 라인부터 피피 저주가 걸리면서, 와우. 어쨌든 걸리면서 피해 보정을 받는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막보스를 잡거나 막 그러는 거. 그게 조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턴이니까 한번 치고요. 그냥 출혈 걸고 걸렸고요. 좋습니다. 모기한테 피를 쪽쪽 빨아내고, 그리고 피 모으기. 여기서 걸리겠다. 여기서 크림슨. 어, 근데 잡았으니까 안 걸리겠네요. 좋습니다. 크리티컬로 잘 잡아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스트 관리를 해버리고, 밥을 스트 해소 안 하는 쪽으로 써버리자. 폭격 항정. 아, 야, 이거 이거는 좀, 아, 나. 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때려주고. 어허, 좀 많이 올랐네요. 좋습니다. 아, 챙기고요. 밥은 무거. 그리고 여기서 자리가 문제인데요. 이래 주면 버리고. 자, 아까 말했던 대로 내려와서 한 칸을 간 다음에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다시 키웠냐고요? 아니요, 그 다른 애 이름 바꿨어요. 다른 아이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 여백장 맵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난이도이기 때문에, 다키스트 안뜰의 제일 마지막 난이도이기 때문에, 야습이래. 그 와인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부터 써가면서 댕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돌아갔다 봅시다. 근데 돌아가면서 추가 인카운트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여기를 찍고 돌아갈지 아니면 뒷걸음질로 그냥 돌아갈지 조금 문제인데, 저는 그냥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뒷걸음질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죠. 이렇게 해서 돌아갈게요. 근데 아, 이거 첫 와인, 첫 야영을 스트레스형 와인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밥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내 원래 생각은 밥을 안 쓰는 거였는데. 포인트 보호생 가자. 자, 이렇게 와서 여기서 장작을 하나 쓰겠고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를 써도 될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오래 두고 보려면은 이걸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 이렇게 하자. 강화. 그리고 능수능란을 쓰되 스트레스 버프를 걸어주고 요렇게 하자. 그리고 안뜰 야습 극혐인데 진짜 이걸 미리 써준 다음에 쓸걸 그랬나? 자, 그러면은 다른 3포인트로 쓸만한 무언가 필요하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 안 보인다. 그렇다면 써야지. 괜찮아, 저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일장이 뭐 없죠? 없으면 휴식. 오케이. 아, 근데 스트레스를 아, 더 받네요. 안 좋습니다. 자, 아무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영 했고요. 그리고 삽 안 쓸 거고요, 여기다. 자, 버프는 아낍시다. 횃불 버프는 최대한 좀 아끼겠습니다. 아, 기습 다행이네요. 기습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당연히 스트레스형 방어형인데, 이 벌레들도 가만 냅둘 수는 없단 말이지. 모르겠네. 이 안뜰이라는 곳은 진짜 아무리 다키스트에 대한 지식이 많고 그래도 약간 그 도박적인 요소라든가 우선순위를 좀 어떻게 딱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무서운 곳인 것 같아. 자, 스트 감소. 오케이, 치명타. 마치 광대와 같은 16의 스트 일을 해버리는 클라스. 아, 다행이네요. 좋았습니다. 아, 이거, 이것은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걸 회피했으면 괜찮습니다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것까지 둘 다 회피를 해버렸네요. 아, 근데 바로 턴 빠르네. 어우, 근데 회피 잘했고요. 이것이 바로 야영의 힘인가요? 물론 뭐 그렇진 않은데, 야영을 한다고 뭐 회피 버프를 쓴 것도 아닌데 회피를 잘하거나 뭐 그런 거 없는데, 야, 괜찮았습니다. 우선 나쁘지 않아요. 스틸 해주고. 자, 광대가 열일해야 돼. 다른 애들은 괜찮아. 광대님께서 열일하셔야 돼. 이럴 거면 근데 진짜 광대를 갖고 올걸 그랬나? 애초에 이럴 거라면 그냥 광대 갖고 올걸 그랬나? 진짜로? 유사 광대보단 광대가 낫지 않았을까? 근데 또 힐도 있긴 하고.
여차하면 전투력을 쓸 수 있으니까 더 좋기는 할 건데 아마. 근데 광대도 나쁘지 않단 말이지. 솔직히 마지막까지 갈 걸 생각해서 얘를 데리고 온 거긴 해요. 근데 중간에 한 번에 나올 거다. 그러면은 광대가 더 낫죠 아무래도. 아 성큰에 죽었을 거라고? 하긴 약하긴 하죠. 네, 광대가 확실히 성전사보다는 맷집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지. 유사광대가 더 튼튼해요. 그죠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만약 유사광대가 럴커보다 턴이 먼저 온다 그러면 럴커를 잡아낼 수도 있겠죠. 턴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힐 한번 해주고 자 피 몇 남았죠? 10 남았네요. 아 근데 턴을 잡네요. 반격으로 마무리가 됐네. 다행이다. 다행이었고요. 스트발리까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격을 모기한테 쓸 것이냐인데 제가 볼 땐 스트발리를 꼬박꼬박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잠깐 하고 나가고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고 원래는 그래야 하지만 어우 걸렸다. 한 명쯤 괜찮아. 오케이. 최대한 끌어서 끝까지 가는 거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미래적으로 보고 스트발리를 초반부터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힐 한번 해주고 10 채우고 자 우리 유사광대가 잘해야 돼. 오케이 역시 쉴드 브레이크 너무 세. 좋습니다. 힐 한번 해주고 자 다음 턴에 선턴 뺏기겠죠? 당연히 선턴을 오케이 뺏었어. 잘했어. 크리 아헤이 크리 띄웠어야지. 그러면은 너 힐 30힐 좋습니다. 솔직히 신비학자도 어떻게 보면 유사 힐러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잘합니다. 어쨌든 우리 힐러 잘합니다. 여기서 휘감기가 좋은데 이게 또 일렬이 안 돼요. 이게 중독기라서 딱 이럴 때 좋은데 말이지 이걸 죽여버리면 아깝단 말이지. 아무튼 챙길 거 챙기고요. 이러면 성수 써야죠. 성수는 너 그리고 봉대 없지. 봉대 쓸 사람 없고 자 가자. 그리고 요 라인에 하나 더 장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작을 또 챙겨서 어딘가에 써야겠죠. 그리고 삽 조절이 좀 문제입니다. 장작을 얻는데 또 삽이 필요하니까 삽 개수 조절이 조금 문제인데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을 삽 하나 쓰고 당연히 문장 버리고요. 요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자 여기 방에 전투가 있고요. 딱 봐도 보이죠? 그 다음에 어우 벌레 새끼들 이 친구들 잡아주고 자 뒷열부터 어 뭐야 4열에 뭐 있네? 아 모기가 있었구나. 약간 어두워서 못 봤네. 모기를 먼저 칠 걸 그랬나? 갈증 자 삑삑 저주가 걸려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론 뭐 다른 애들도 결국엔 버프 받아야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괜찮고 저 큰 놈? 이놈 남겨놨다가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어서 살짝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막 크리티컬 60이라든가 막 그런 데미지를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친구는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바로바로 아이 이 녀석 아 크리 왜 맞냐. 야 출혈 쌍크리 들어왔네. 쌍출혈 들어왔네. 쌍크리가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서 칼질 한번 하고 자 턴은 그래도 얘보단 빨리 잡을 수 있으니까 이때 여기서 그냥 가드를 쳐. 표적이 찍혀있는데 얘한테 추대를 받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가드를 쳐버리고 그 다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힐 요렇게 해주면은 안전. 오케이 치죠. 촉수포식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약화는 들어왔지만 그래도 피해 차단했죠. 다행입니다. 스트발리 해주고 스트레스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역시 광대가 일을 잘한 파티죠. 역시 광대 팟 좋습니다. 광대가 있으면은 이런게 오래가고 힘세고 오래가는 이런게 좋죠. 근데 예전에 하향당하기 전에는 광대가 이건 지금 유사광대인데 진짜 광대는 예전에 하향당하기 전에는 저렇게 스트관리도 잘하면서 얘는 유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광대가 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겠죠? 그렇게 스트관리까지 잘하면서 딜까지 미친 딜을 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향을 당한거고 그땐 제가 광대를 정말 좋아하고 많이 썼었는데 그땐 진짜 피날레 뽕이 대박이었는데 막 50뜨고 그래하면서 애들 다 죽이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광대가 그러는게 말이 안된거였죠. 그래서 하향을 당했다 그거죠. 자 아무튼 스트레스 관리를 이렇게 유사광대로 꾸준히 해주면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피해 차단도 잘했고 다 끊어졌고 이제는 표적이 풀렸으니까 저걸 맞는다고 하더라도 좀 덜 아플 거예요. 물론 뭐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 조금 덜 아플 거고 근데 그런 걱정할 게 없는 게 요번 턴에 죽일 거니까는 못 잡았네. 몇이야? 7?
그래도 잡으면 되죠. 좋습니다. 깔끔하게 스톨링도 돼가면서 정말 깔끔하고 좋습니다. 밥 두 개 비겨봐. 자막 치워봐. 밥 두 개가 아, 아까 두 개 야영하면 쓴 거 먹지 마. 자 갑시다. 자 다음으로 내려가다가 열쇠를 챙기러 왼쪽 라인으로 빠져야겠네요. 그리고 전투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 전에 야영을 해서 지금 몇 턴 남았죠? 한 턴? 한 턴 오케이. 전투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야영을 해서 버프를 새로 켜야겠네요. 근데 이게 여백장 맵을 보니까 야영 버프를 써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만 하면은 한 큐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장은 못하겠지만 잘만 한다면 이거는 최대한 딜하자. 오케이 치명타 좋아. 왠지 이래야 될 것 같았어. 이거는 럴커를 무조건 얘네가 지금 이게 속도 마이너스 때문에 셋이 같이 3열 이상 딜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죽이고 시작한 거 이 대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약간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노상이가 속도 마이너스 디버프가 많이 걸려있는 관계로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단 말이지. 물론 한 마리가 더 있긴 하지만 자 기절은 제발. 아 기절만큼은 제발. 그러면은 이놈 아 보호 걸렸어? 아 넘나 싫다. 격풍 키하는 모욕 심한 욕. 18이 올랐고요. 표적 찍혔고 그 다음에 이거 한 턴 남아있으니까 칼질 한번 해주시고 여기서 풀렸고. 근데 문제는 럴커가 다시 한번 1사열을 노리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근데 다른 놈을 쳤네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었고요. 그러면은 스트이를 여기서 한번 써주고 좋아 잘한다. 이 정도면 안정권에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진격으로 1열 치고 아 치명타 좋았고요. 이러면 개툴키를 쓸 수 있겠죠. 근데 노상이보다 속도가 빠르니까 아마 충분히 쓸 수 있을 거고 힐 한번 해서 안정권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 개툴키 좋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이 한 3-4열 정도로 3-2열 정도로 왔으면 좋겠는데 아이고야 이거는 잠깐만요. 잠깐만 3-5-오케이 됐어. 다행이다. 치명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딱 걸쳤습니다. 그래도 나도 치명타 좋아. 스트일까지 치명타로 잘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시체를 하나씩 부수자. 시체 하나씩 쪼상가지고 해주고 힐 한번 해주고 29 좋습니다. 완전히 부활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 럴커가 4열을 쳐가지고 여기에 크리가 떴을 때 그럴 때가 조금 불안한데 미리 딜을 해서 이거 크리 잘 뜨거든요? 아 내가 방금 칭찬했잖아. 크리 잘 뜬다고. 근데 왜 회피를 띄워? 그래도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렇게만 나와준다면은 용서가 가능하지. 어차피 이 친구 느리니까. 자 좋습니다. 아이구야? 괜찮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쉴드 브레이커로 죽인다. 좋아요. 당황할 게 전혀 없었죠?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영 버프 빠졌으니까 내려가다가 여기서 야영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찰 잘 된다. 다행이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지도를 보니까 왼쪽에만 열쇠가 있고 오른쪽은 저게 제가 볼 땐 세템인 것 같은데 표시가 안 돼 있는 지도거든요. 조금 구린 지도예요 저번 거보다. 그래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번에는 이 여백작을 잡고만 나면은 그 뒤부터는 잠깐만 여기선 피해진 걸 먼저 쓰자. 그 뒤부터는 세템을 좀 계속해서 파밍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세템의 욕심을 안 내겠습니다. 요번엔 욕심내지 않는 식으로 가보고요. 휴식을 해서 오케이 요번엔 스트레스도 안 올랐고 좋습니다. 잘 되었고요. 왼쪽으로 빠지자. 가자. 가면서 지형 잘 보고 잘 보고 뭐가 있는지. 오케이 피 안 줍니다. 이 구걸꾼들한테 피 안 주고 자 이 방의 전투. 우리 펜싱 향사 이 친구 조심해야죠. 향사 조심하고 격분케 하는 모욕 선턴을 못 잡았습니다. 기습을 못했다고 너무 움츠러질 필요 없고 조심해서 향사만 딱 잡아내면은 그때부터는 안정권이 된다 그거죠. 춘희도 살짝 걱정이긴 한데 괜찮아. 향사만 없으면 돼요. 아 힐량이 좀 우리 명이러가 명이까지 달아줬는데 내가 힐량이 조금 갈증 좋아. 아 근데 좀 아프다.
자, 핏뱅거를 고스란히 다 채워가네요. 스틸! 요런 식으로 밥이 한정돼 있는 걸 이용해 가면서 끝까지 어떻게든 가보겠다. 이럴 때 결국엔 밥을 아껴야 되니까 밥 두 개짜리로 야영을 계속해 가면서 야영 버프를 노리려면은 스트 관리를 이렇게 전투해 줄 때마다 계속해서 딜 하나를 버리고 계속해 주는 이런 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우, 피피 쪄주 저항했네요. 솔직히 힐러한테 피피 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저항을 하는 게 나아. 저건 잘했고요. 힐해주고 17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스트 2를 계속해서 해줄 수밖에 없다 그거죠. 스트 2를 계속해주고 상등품 102. 아이고, 그래 차라리 저런 공격이라도 해주면 좋아. 저게 차라리 스트 공격이라든가 핏바는 것보단 저게 훨씬 나아. 그리고 방어 보호를 걸어부렸는데 자 피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알았어 묵어. 맛있게 묵어. 피 줘버리고 그 다음에 몇 턴이죠? 한 턴이니까 새로 걸어야죠. 새로 걸어주면서 한 마리 잡고 그리고 제길 니 눈깔 노렸는데 아쉽군. 강화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힐. 아야 힐량 진짜 매너 좀. 아니 힐 10 이상은 매너 아닙니까? 힐 4가 뭡니까? 4가 5도 안되는 힐을 왜 씁니까? 왜 대체 왜. 그리고 제거 좋습니다. 약초. 여기 있네요. 약초 하나 쓰고요. 나머진 필요 없어. 가자 가자.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전투가 끝났는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은 또 막힌 길이 있어가지고 아래로 저는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요. 중간에 뭐가 있네? 아 이거구나. 이거는 솔직히 삽 쓰는 것보다는 야영 때문에 횃불이 더 나은데 이러다 나중에 모자란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 살짝 걱정이네. 오른쪽으로 가면은 삽을 쓰는 데 없기는 한데 근데 길이 멀단 말이죠. 그래서 차마 오른쪽을 할 수 없었고 왼쪽으로 가서 삽을 하나 쓰는 바람에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자, 이 방에 열쇠가 있습니다. 근데 열쇠가 있어야만 갈 수 있어요. 이거 냅두고. 그래도 횃불 안 썼으니까 저런 걸 써먹을 수 있긴 하겠다. 내비두고 밥 묵고. 그래 저것도 들지 참. 내가 길 가면서 쓰는 밥은 생각을 안 했네. 여기에 가가지고 자, 요 열쇠가 바로 노란 열쇠인데요. 첫 번째로 써야 되는 열쇠입니다. 선턴을 못 잡았고요. 조금 걱정인데 3열 우선합시다. 크리 못 띄웠고요. 3열 오케이 이거죠.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얘가 2열 치고 잡고 그 다음에 얘가 3열 쳐가지고 마무리하고 그런 게 좋았을 텐데 어쨌든 좋아요. 예, 어쨌든 결론은 좋고요. 이것은 아우 힐 한번 해주고 37. 야 37 좋습니다. 한반쪽의 미니웨트 버프 들어갔는데 이 버프가 들어간 다음에 펜싱 전체 공격 그것이 이것이 이게 문제입니다만 다 피해주는 클라스. 예, 이거죠. 우리 파티는 이래야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버프 들어간 상태에서 저 꿰뚫는 응수 저게 진짜 미친 듯한 공포인데 저것을 피해버렸다는 것은 말 다 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보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제인데요. 보호를 해버렸다. 예일 갖추세요. 살짝 회피했어요. 잘했습니다. 근데 꿰뚫기로도 커버가 안된단 말이지. 근데 이거 4-7에 걸려버렸네. 이거 믿을까 어쩔까. 자 나는 믿는다. 아 6 그래도 아 중도까지만 딱 들어갔으면 괜찮은건데 이걸로 잡아야겠네 이러면. 근데 빵에서 1이라서 이게 1이 안뜰 수도 있단 말이지. 1 오케이 치명타 잘 들어왔어. 요래 주면은 그래서 가드는 풀리는데 갈증 안돼. 오케이 회피했어. 피를 안줬고요. 그러면은 오케이 스틸 해주면 돼. 3, 14, 오케이 너 여백작 잡나요? 잡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럴 수 있다면야. 자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한 턴도 있고 연거리도 아깝고 근데 또 안 쓸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네요. 죽어.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딜 깔끔하네요. 깔끔 그 자체.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듭니다. 여기서 한 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파이어 버리고요. 생기고 가다보면은 이제 또 길에 장작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거 넣을 자리가 없단 말이지. 고래서 문제인데 장작을 안 까고 문을 연 다음에 돌아가서 장작을 얻고 내려가는 거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턴은 두 턴 남았고 두 턴 그리고 1, 1, 3 제껴 1, 1, 3 제끼고 한 50까지 있었더라도 저기서 없앨 수 있었겠죠. 좀 낮출 수 없애는 것까진 아니고 내려가다가 제끼고
이런 오브젝트들을 다 제껴야 된다는 게 조금 문제긴 해요. 이렇게 한 큐에 갈라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저런 것들을 못 챙기니까 그래서 조금 문제입니다. 뭐야 이게 지금. 아니 지금 안뜰 클라스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이오. 이게 이 허접한 거미들은 대체 뭣이오. 이 허접들 누가 여기다 배치한 거죠? 뭔 생각으로? 너희들 여기 왜 있어? 뭔 생각으로 여기다 배치한 거야 이걸? 이 쓰레기 몬스터들을 바로 이런 아니네요. 에. 솔직히 표적도 찍었고 뭐 크리 같은 거 뜨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생각으로 라고 드립을 치려고 했지만 겁나 약했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요. 아 한 번 더 무네. 어 빛나감. 저 거미들이 표적 찍고 치명타 띄울 때 그럴 때만큼 공포스러운 게 없는데 그런 일도 없었고요. 그냥 핫산이 피가 조금 달았긴 하지만 문제 없는 정도 좋습니다. 깔끔하게 크리티컬 해주고 챙기고. 근데 버프를 저런 거미한테 빼는 게 너무 아깝긴 하다. 약간 버프 빼기운 같은 느낌도 나고. 자 여기서 한번 그냥 가고 열쇠로 열고 다시 돌아오자. 근데 그러기엔 좀 거리가 있어요. 아 기습 못했고요. 조금 불안합니다만 아마 괜찮겠죠? 지금이라도 횃불 하나 쓸까? 근데 횃불 하나 쓴다고 달라진 거 없고 가드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전투는 조금 불안한 전투입니다. 오케이 잘했어. 잘했고. 자 이 전투 굉장히 불안한 전투인데요. 여기서 힐량이 좀 구리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한 대 기절 안 되고요. 출혈 공격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년석 턴이 남아있는데 스트는 없으니까 일단 때리고 땅속에 폭발. 기절 걸리면 안 돼. 기절 피해. 기절 오케이 잘했어. 더블 저항 잘했어. 기절만 저항을 이렇게 깔끔하게들 잘해준다면은 그러면 안심이죠. 그래도 솔직히 안심은 아닌데 어쨌든 이거 빨리 잡자. 빨리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붕대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붕대 어차피 안 와 보이고 남아 도니까 붕대를 써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공격을 8에서 15 스틸하긴 애매하고. 오케이. 아 너무 오랜만에 한 대 때려봤는데 너무 낫다. 오랜만에 딱 딜링을 했으니까 좀 억압해 있던 그 아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요? 위험한데요? 잠깐만요. 9 오케이. 야 1 걸쳤어. 좋아 대박이고요. 좋습니다. 이러면은 핫사니가 힐을 딱 해주면서 풀로 풀까진 아니어도 거의 풀로 완벽합니다. 우리 팀워크가 아주 그냥 죽여주죠. 좋습니다. 제거. 아 야 몇이야? 6? 아니 6을 왜 남겨. 꿰뚫기 딱 꿰뚫기 알맞은 피를 만들었고요. 지적 꿰뚫기 반격 좋고요. 좋습니다. 이러면 딱 안정적인 파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우리 성전사님께서도 딜 좀 해주시고 좋은 파티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질해야 될 차례지. 오케이 칼질 한번 해주고. 솔직히 연거리에 쓰고 싶었지만 출혈 아 저항 제거 좋습니다. 자 이러면 버프가 이제 야영 버프가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한 자리 더 있네요. 이 자리에 원래 뭐 있었길래. 아 삽 다 썼구나. 아이 그렇고 이럴 거였으면은 그냥 오면서 챙길걸. 괜히 몸 사렸네. 삽을 다 써버렸구만. 이거 아유 이게 아니지. 쓰고 돈 버리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갑니다. 뒷걸음질 스트레스가 살짝 올랐네요. 그냥 오면서 챙길걸. 자 버프가 다 빠졌는데요. 여기서 열쇠를 쓰는 데가 여긴데 복도 전투 하나 있다. 여기 쓰는 게 약했어. 내가 볼 땐 여기야. 자 여기서 역시나 언제나 마찬가지로 두 개짜리 조금 불쌍하지만 두 개만 먹어서 버티시고요. 그 다음에 능수능란 쓰시고 그리고 또 언제나 마찬가지로 피해 증가 쓰시고 그리고 열정적인 연설로 동료들한테 좀 강압 좀 해주고 휴식 좋습니다. 요 세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려가자. 가자 요 라인에 복도 전투 하나 있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겠고요. 스트레스가 낮출 게 없죠. 그래서 저거 제낍니다 그냥. 그리고 요 근처에 전투가 짠 기습! 아 기습을 너무 못하네 요즘. 딜 한번 해주시고. 자 사열이라서 우리 노상강도는 못 때린다 고 말이죠. 위치가 조금 별로입니다. 갈증 아이코 갈증 난다. 이럴 때 그냥 피피 저주 한번 걸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노상강도 쉴드브레이커 저렇게 두 명은 PP 저주가 있는 게 낫거든요. 보스를 생각하면 격분캐는 모욕, 심한 욕, 심한 욕을 들어버려서 침울해져 있고요. 40 남아있고 피. 자 여기서 이 녀석,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돌격을 해서 다이얼을 한 더 더 치고 이 다음 턴에 쉴드 브레이키로 꿰뚫기로 잡는다라는 각이 나오겠죠 아마? 야 이거 반격까지 못한 건 조금 안 좋은데요. 아 기절을 왜 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는 꿰뚫기 딜이 몇이 나오냐가 문제다. 이건 조금 위험한데. 자 꿰뚫기로 얘 둘이 잡혀야 돼요. 가드가 철저하게 들어왔는데 꿰뚫기가 4, 8인데 7이야 얘는 잡히는데 얘가 애매해. 7 이상 떠야 돼. 떴나요? 안 떴다. 아 근데 중도 걸렸다. 오케이 다행이다. 저게 오히려 나아. 저러면 이제 시체도 안 남기 때문에 앞으로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저게 의도치는 않았지만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11, 5, 19 그러면 너. 오케이 치명타 전체 제거됐고요. 어? 전체 아니야? 3 남았네. 그래도 괜찮아요. 회피 잘했고 그러면은 너 제거. 아 야 이걸 못 잡나요? 중독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중독 그리고 제거. 야 깔끔하게 잘 되고요. 좋습니다. 이거죠. 이 기세로 갑시다. 이 기세로 끝까지 가자 얘들아. 파이팅. 가자. 그리고 다음 방은 문 여는 방. 노란 열쇠 방. 여기 열고 따고. 자 여기서부터 좀 지도를 봐야겠는데요. 보스한테 가는 방의 문은 초록색 열쇠예요. 잠깐만요. 지도가 왜 이렇게 특이해 이거? 마지막에 악어한테 가는 길이 하나 더 있네? 잠시만요. 초록색 열쇠를 써야 되는데 초록색 열쇠를 주는 데가 왜 안 보이는 걸까요? 뭐야? 지도를 아무리 봐도 못 찾겠는데 뭐죠? 레드 키? 아 여기 레드. 아 그러면은? 아 여기 길에. 아 오케이 이해됨. 나 이것 때문에 이게 페이크라 요거를 헷갈렸는데 오케이 자 다시 갑시다. 미안해요. 예, 저의 무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고요. 자 길은 찾아졌으니까 다시 갑시다. 그냥 제가 저 초록키가 보스방에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당연히 키를 쓰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키를 주는 곳이어서 예, 그래서 그 점이 헷갈렸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여기서 아랫길과 일단 아랫길로 가야 되네요. 그리고 함정 발견을 진짜 잘했어요 이번에. 85% 치킨을 받는다고요? 예, 지도가 복잡하죠? 봐도 헷갈려요 저거. 너무 많아서 방이랑 길이 너무 많고 지금 방금 보니까 화면에 잘렸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밑부분이 잘려서 여러분들은 다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아래도 많거든요. 그 안 보이신 아래 맵도 많을 정도로 맵이 정말 방대합니다. 그리고 어디 보자. 땡겨올까? 아니야 돌격해 그냥. 근데 돌격하기 전에 아니다 기습이지. 오케이 돌격해. 돌격으로 잡을 수 있느냐 문제인데 크리. 아 난 항상 돌격에 크리 외치면 무조건 회피 뜨더라. 오케이 자 작업 됐고요. 얘네 둘이 있는 게 낫죠? 근데 얘는 한동안 딜을 안 할 거니까 벌려봤자 의미가 없고 결국에 저거 맞았네. 맞았지만 반격이 잘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도 딜 한번 해주고 다 채우고. 그나저나 지금 지도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겁내 복잡하네. 여기서 내려간 다음에 양 옆으로 빠지는데 빨간 키를 찾아야 되니까 아래쪽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양 사이드가 둘 다 야영이 한 개니까 나는 왼쪽 길. 근데 오른쪽에는 비밀방 있네. 아 복잡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장애가 오네. 자 4짜리니까 네비 두고요. 그럼 스틸을 지금부터 하는 게 좋겠는데 얘밖에 없네요. 오케이 저는 왼쪽 길로 가겠습니다. 왼쪽 길. 이게 지도를 잘 찾다 보면은 정말 잘 만들어두신 지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구간마다 몹이 어떤 구성이 나오는지까지 나오는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럴커가 많거나 그 향사가 많은 그런 곳은 피해서 간다든가 막 그러면서 좀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좀 힘드신 분들은 그런 걸 참고하시면 또 좋습니다. 진짜 지도가 완전 정교한 지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빡세거나 완벽한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 두 명이니까 피 두 단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젠. 자, 여기서 저는 이 전투 끝낸 다음에 여길로, 여기에 방전투가 있긴 있지만 다음 방전투는 없으니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기습 잘했고요. 어, 스트 다 전부 다 빵이다. 관리 진짜 잘 된다. 근데 스트 관리가 정말 잘 된다. 무슨 진짜 광대 있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가끔 여차할 때 막 3열 제거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광대보다 훨씬 나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가끔 이렇게 좀 시간 나면 돌격도 해주고, 그것도 뒷열에서. 광대 같은 경우는 1열이라든가 좀 앞에 있어야 피날레를 치러 간다든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성전사 광대화로 인해서 파티가 진짜 편해졌다. 그리고 진짜 개잘 싸운다. 요번 전투는 진짜 잘 싸웠다. 자, 바로 끝났어요. 아무 공격도 안 받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 열쇠 안 쓰는 상자였나요? 잃어버린 금고 한번 열어보고, 보물은 분명 좋은 일에 쓰일 겁니다 라고 하는데, 보물이 보물 다워야 보물이지, 이것을 보물이라고 주는 것은 기만이죠. 자, 어쨌든 갑니다. 스트가 있으면 여기서 해소해도 되고요. 쓸 필요 없겠고요. 이거 진짜 한 큐 가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땐 한 큐 갈 수 있겠네요. 여백작이 오히려 다른 맵보다 더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겠네. 이거 오늘 여백작 잡을 수 있겠다. 석조상에다가 세템 노가다나 좀 열심히 하자. 이지레님 모기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저희 집엔 모기가 아직은 한 마리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가끔 물릴 때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막 웽웽 소리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한 달에 한 번 물리더라고. 밖에서 물리나? 내가 외출할 때 물리나? 자, 어쨌든 힐. 와, 힐 치명타 70. 지금까지 이 판에서 봤던 모든 크리 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네요. 70. 나중에 이제 뭐 100도 볼 수 있겠죠. 100. 그런 일은 없을라나? 자, 아무튼 스트 관리를 역시나 꾸준히 해줍시다. 광대 빙의, 광대가 됩시다. 네, 스텔스를 한 건가 봐요. 오케이, 잘한다. 피가 조금 단 거는 아쉽지만, 근데 우리 광대, 아니 우리 힐러는 진짜 개쩌는 힐러이기 때문에 저 피를 다 채울 수 있겠죠? 몇 턴이죠? 두 턴이니까 칼질 한번 그냥. 잘한다. 어, 겁내 잘 싸워 진짜. 너무 안정성 면에 있어서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이러지만, 지금은 이러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되는 보스가 다키스 던전의 보스보다 더 강한 보스이기 때문에 한 두 명은 갈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죠. 근데 닥던의 보스 같은 경우는 패턴으로 두 명을 그냥 확정적으로 죽이잖아요. 근데 이 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딜과 미친 듯한 괴력, 그런 걸로 애들을 보내버리기 때문에 재수 없으면 뭐 다 죽는 거고, 그래서 문제입니다. 아, 무셨다고요? 예. 다음부터는 좀 살살 물어주세요. 자, 스트 관리할 필요 없겠고요. 내려가다가 쭉, 요 라인은 전투가 없으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갑시다. 쭉쭉 가다가, 그리고 야영 하나 남아있지 않나? 안 남아있네. 야영 버프 풀렸죠, 지금? 풀렸기 때문에 슬슬 하나 더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전투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전투까진 그냥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조금 문제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 이게 맵이 좀 문제가 있네. 다음에 장작이 요쯤에서 하나 나오는데 그 장작을 야,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그 장작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돼. 그 뒤로는 보스방까지 가는 길에 장작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네. 그래도 뭐 계산 잘해가지고 잘 가면 되겠죠, 뭐. 괜찮을 겁니다. 갈증? 갈증 난다. 포카리 스웨트를 마셔야겠어. 자, 버프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좀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버프가 들어왔고요. 첫 번째로 위치가 그제야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고요. 일을 왜 남기냐고요, 일을. 아니, 잡을 거 그냥 확실하게 잡으라고요. 약화, 중독, 피 모으기, 안 돼. 오케이. 맞아도 돼. 맞아도는 되는데 저주가 걸리면 안 되죠. 이거부터 잡자. 이 녀석이 시즈 모드를 했으니까 먼저 잡아버리는 게 좋겠고요. 강화됐으니까. 그리고 자, 많죠? 그래서 중도 먹고요. 어차피 보스방 가기 전에 저거 다 안 쓰겠네요. 출혈 저항 마이너스 낮추자. 오케이. 낮춰버리고 두 턴이니까 빵야. 좋고요. 이런 꿰뚫기로도 가능하겠죠? 6. 오케이. 꿰뚫기로 충분하네요. 야, 깔끔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힐을 여기다. 35힐! 미쳤죠? 지금 이론적으로 힐이
최대로 몇 가지 나오지 지금? 지금 우리 핫사니가 명의가 있기 때문에 이론상 최상의 힐링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볼까? 자, 우리 핫사니가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엔 제가 안 한 이후로 또 회복기술 핫사니가 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중에 뭐 30%짜리가 나왔다거나 그런 건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이 상태가 최대일 건데 기본 힐량이 총 22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복합 곱셈일 건데 아마 덧셈이 아니고 30, 15, 20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제가 볼 땐 80까지도 치명타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 핫사니는 이 게임에서 최대로 힐량을 높게 낼 수 있는 상태예요. 완전 그냥 천부적인 힐러다 것이죠. 자, 갑니다. 쭉쭉 가고요. 복도 전투 앞으로 까마득하게 남아있는데 야영이 한 개다. 그렇다고 옆길로 갔다가 돌아오기엔 너무나도 먼 거리야.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걱정이네요. 자, 아무튼 내려갑니다. 여기 가다 보면은 이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정을 좀 해야 돼. 삽 하나 쓰고요. 마지막으로 삽으로 야영을 하나 파는 것이고 그리고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가다 보면 전투가 하나 있는데 기습 제발. 아 좀 아니 아까 기습 걸렸으면은 요번에는 양심적으로 기습을 한번 해야지 우리가. 자, 저항. 아, 한명 저항. 자,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안 갖고 왔죠? 앞편을. 솔직히 자리라기보다는 이걸 한 번에 뚫을 거라 예상 안 했기 때문에 안 갖고 온 건데 괜찮아요. 우리에겐 광대 있으니까요. 광대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자, 광대님 힘내실 시간입니다. 힘! 좋아요. 12 채우고 그리고 올라가고. 자, 저 보호하는 저 친구 하인이 있다는 것은 이제 하인, 중인, 상인 그렇게 있다는 거죠. 상인은 물건을 팔고 좋습니다. 우선은 저항을 한 녀석은 스트레스가 빵이긴 한데 나머지 애들이 좀 문제고 여기서 회피 낮추자. 회피가 무려 26이기 때문에 조금 낮춰두면은 나머지 애들이 잡기가 쉬워집니다. 회피 마이너스 20 저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칼질 한번 해서 출혈 넣고 출혈 들어왔죠. 좋습니다. 출혈 약화까지 걸렸고 4. 아, 저항. 와, 안 좋은데요? 자, 아무튼 스틸을 해줘야겠는데요. 18짜리 이거.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낮춰주시고 그리고 딜 한번 해주고 20. 역시 방무뎀. 방어 무려 40짜리라서 방무뎀이 중요한 것이죠. 저공격이 데미지를 없게 설정한 거는 제작자가 분명히 의도하고 만든 건데 적의 만약에 데미지가 1짜리, 빵에서 1짜리 그런 공격, 데미지형 공격이었더라면은 정말 반격하기가 좋았을 텐데 의도하고, 그러니까 작정하고 저렇게 데미지 없이 만드는 거죠. 반격을 안 받게끔. 그래서 이렇게 막중 처음을 시키고 아주 그지 같은 공격입니다 저거. 야, 요번 건 저항을 한 명도 못했어요. 이럴 때야말로 진짜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자, 이거 8뎀. 아, 세게 때렸네. 이럴 때야말로 아편이 필요한 것인데. 4분 챙기자. 그래, 4분 있어야 돼. 자, 자리 바꿔놓고요. 그리고 이 방에는 전투가 없네요. 전투 없는 방이고. 아이, 카메라가 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카메라가 자꾸 딴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비춰주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일을 잘 안 하셔요. 여기선 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 어쨌든 복도 전투 하나 있는데 더 이상의 야영은 복도 아니 보스한테 가는 길 동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 안 되고요. 선턴 뺏겼고 회피 잘했네. 이건 잘했어. 그래, 잘했어.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서부터 딜링을. 오케이, 치명타 너 부리고.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치명타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로 때리고 얘네 둘이 항살 잡는다는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은 좀 낮지만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 믿기 때문에. 아이구야. 아, 이러면은 계획 실패죠.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녀석 이거 안되겠구만. 그렇다는 거는 반격을 못 찍었구요. 거기다가 와, 잘했네요. 잘했어요. 거기다가 성전사보다 턴은 이 친구가 먼저 잡아버렸기 때문에 결국엔 못했었지만 그래도 잘 피해냈네요. 물론 뭐 소화액은 맞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은 힐 한번 해주고 16. 좋습니다.
아, 카메라 감독도 모기를 쫓고 있다고. 자, 이 친구부터 잡아야 맞는 건데 반격이 찍혀있어. 조금 그래요. 뽑 주제에 반격을 찍어요. 아주 건방지게 플레이어가 쓰는 기술을. 건방진 녀석. 스틸 한번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야영은 아무래도 밥으로 해야겠죠. 한 대 맞아주시고, 그리고 한 대. 어우, 야, 좀 살살 좀 치지. 스틸 좀 하고 끝내자. 왜 이렇게 세게 쳐. 밥 두 개 좋고요. 밥 두 개는 넣어요.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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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죠. 예. 채우고 오케이 가자. 자, 갑시다. 시원한 마음으로, 개운한 마음으로 갑시다. 이건 한번 써야겠네요. 26, 23, 오케이, 너. 횃불을 제가 일부러 안 썼거든요. 일부러 안 썼다기보다는 일부러 쓰려고 갖고 온 것인데 애끼다 보니까 안 써져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 좀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투 때 삽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거 나머지 방들의 삽이 커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근데 성수는 한 단이네. 그럼 성수는 쓰지 말자. 어, 횃불 스트 관리는 써도 되는데 성수 쪽은 웬만하면 애끼자. 내려가다가 또 나왔네. 이것은 애끼고요. 좀 놀리나. 왜 저걸 두 개를 줘? 쭉쭉 가다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또 나왔죠. 이 짜증나는 스트레스 관리를 여기서 해라 그 말인데, 성수를 여기 써버리면 보스전 때 성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약간의 함정입니다 저건. 그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간 보스한테 가는 길인데요, 근데 열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래로 갈 거예요. 근데 정찰이 안 됐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 여기 함정이 있는데 정찰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함정이 몹 발산형 그런 함정이면은 매우 짜증난단 말이죠. 그냥 전투형 데미지형이면서 회피를 한다 그러면 개꿀인데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개꿀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투 하나. 어, 잠깐 피 흘리잖아. 피 줘야겠다. 너, 아, 차례 오면 피 주자. 4열 널커 치고요. 격분케 하는 모욕, 심한 욕. 아, 피하지 좀. 회피 좀 해주지. 표적 찍혔고 광판 날개소리 윙. 아, 야,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러면. 예의를 갖추세요. 찰싹. 표적 찍혔고, 자, 피 먹어. 알았어, 알았어. 땀 흘리지 말고, 피땀 흘리지 말고 피 드시고, 그 다음에 3열이 턴을 아직 못 잡았죠. 그래서 딜. 아, 얘가 딱 크리를 띄웠어.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돌격을 안 하고 여기다가 채워버리면 되는데, 이러면 돌격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흥미네요. 자, 이 친구가 표적 찍혔으니까 피를 회복을 해주고. 아, 근데 턴을 못 잡았네요. 역시나 우리 성전사는 광대였던 것입니다. 선턴을 잡지 못하네요. 광대답네요. 그러면은 이걸 잡지 마시고 스트일을 지금부터 하자. 지금부터 해주고, 뭐 여차하면 돌아와서 성수를 쓰고 스트 관리를 해도 되겠는데 그러고 싶진 않네요 저는. 그리고 칼질 향이. 아, 춘이, 춘이. 향이는 뭐야. 향이는 향사랑 춘이랑 섞으면 향이가 되네요. 피를 조금 줘버렸고, 헌혈을 모기한테 해버렸고. 갈증 안돼. 너 더 올라가면 안되는데요. 60까지 치솟았고요. 진짜 여차하면 돌아와서 성수 스트 관리를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갈증. 아이고, 저걸 뺏겨버리네. 치명타. 거기다 피 다 채웠네요. 아, 미친. 스트 관리 무슨 욕일까. 심한 욕. 상등품 100이 그래, 이것이 나아요. 출혈만 안 걸린다면. 좋습니다. 저 공격이 훨씬 나아요 맞는 거는. 딜. 아, 모기를 때릴까 하다 저걸 때렸더니 모기를 때려야겠네. 이렇게 좋습니다. 치명탁. 예, 서문탁씨 친구죠. 치명탁씨. 치명탁씨도 예, 친한 분이고. 33짜리가 걸어놨고, 혈관 드러내기. 아이고야. 그치만 혈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 간호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실 예, 그럴 팔이죠. 혈관이 잘 안 나오는 팔. 좋습니다. 자, 여기서 한 턴이죠. 두 턴이네요. 그럼 칼질 한번 해주고 출혈 넣어주고 중첩했고요. 8짜리 좋습니다. 8짜리 중첩. 그렇다면은 여기서 차라리 이거는 꿰뚫기로 8이면은 5짜리. 아, 회피를 해버렸네. 야, 이러면 안되죠. 최소 데미지만 들어갔었어도 출혈질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스톨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못하게. 아, 근데 한 마리 더 있었네. 나 얘는 왜 못 봤지? 나 쟤는 못 봤네. 있는 줄 몰랐어. 어쨌든 힐 2-2. 홍진호씨가 좋아하는 힐량이고요. 출혈 걸려버렸네. 이러면 중첩이죠. 그래서 6짜리. 하여튼 이럴 땐 도움이 안돼요. 그치만 횃불 잘했어요. 횃불? 회피. 예, 횃불이 아니고 회피. 31, 33, 22. 오케이, 더 하고 그 다음에 어디보자. 여기서
22까지니까 5짜리고 4짜리 좀 애매하네요. 이럴 때 깨뚫기가 좋은 건데. 야, 이것도 마무리 못했네요. 3짜리인데 2짜리. 아,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둘 다 1짜리씩 거기다 치명타까지 맞아버리면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모든 계산이 뒤집힐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야, 거기다 이거 회피까지 완벽하게 다 뒤집혔네요. 그리고 얘는 1열을 못 치니까 진짜 모든 최악의 상황이 다 겹쳤네요. 그러니까 방금 상황에서 터질 수 있는 최악이 다 겹친 것이죠. 물론 뭐 보스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식욕. 아이구야. 자, 이러면은 그냥 뭐 나머지 턴은 얘는 자연사하는 상태니까 내비두고 그냥 뭐 이런 거나 해가면서 시간 때우다가 힐할 수 있으면 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힐 한번 해주시고 32 좋구요. 그리고 스틸까지 할 수 있다면 그나마 좋겠는데. 자, 스틸이 안되겠네요. 모기보다, 아, 모기 아니네. 아, 그래도 못 잡았네요. 역시 성전사는 느리죠. 아무튼 조금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냥 돌아가서 저걸 쓰고 올까? 자, 이거를 씁시다. 너 솔직히 4개 가지고 안될건데 분명히 오래 끌려서. 그래, 성수가 최대한 많아야 될 것이긴 한데 그냥 밀자. 이것도 있네. 다이다. 그러면은 둘 다 땀 흘리네. 둘 다 피땀 흘리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네요. 자, 피땀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방금 걸 그냥 만져서 날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빨리빨리 먹여줘야 합니다. 사실 조금 늦었는데 원래 먼저 먹였어야 됐었죠. 자, 이 방에 전투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 전투를 좀 깔끔하게 끝내야 돼요. 왜냐면 이것만 딱 끝내면은 웬만한 전투를 대충 다 하는 것이거든요. 복도 전투라든가 그런 게 남아있긴 한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서부터 야영을 해도 되는 각이네? 근데 좀 불안하니까 그러지 말자. 또 그랬다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지 마시고 충실한 봉사. 그래, 향이까지는 보호를 안 했으니까 괜찮고요. 이러면 그리고 여기선 포격을 쓰자. 포격을 써서 확실하게 해주고. 아이고, 스트레스 47. 이러면은 생각보다 밥을 많이 남긴 편이기 때문에 야영 밥을 8개를 먹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택 관리까지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아요. 갈증 이런 것만 좀 잘 피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피했네요. 잘했어. 한 번 더 피해주면 좋으실 텐데. 자, 한 번 더 이모기가 얘를 쳐가지고 회피를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형편 좋은 상황은 나올 수 없겠죠 아마. 아, 역시 다른 녀석을 때리고 거기다 물리고 거기 이제 모기한테 물린 데를 벅벅 긁으면서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아, 빵일. 오호, 이거는 약간 액땜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보스방 전에 빵일을 띄우면서 보스방에서는 뻘짓을 안하는 액땜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기분이. 아, 이건 안되는데요. 자, 기절 안 걸렸지만 그래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동료가 스트레스를 주면서 더 올랐네요. 이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야영이 하나 남아있다는 거를 위안 삼아서 1짜리고 죽여. 아? 어허? 괜찮아. 그럼 힐. 오케이, 35힐 좋고요. 그러면 여기서 아, 동료를 칼로 그냥 팼는데 그것도 하필 또 기절 공격으로. 그치만 저항을 해냈고요. 자, 힐 스틸 해주고 그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런 것도 있네. 오브젝트로 조금 낮춘다, 그런 방법. 자, 여기서 밑으로 가다보면 초록색 열쇠가 있어야만 더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중간에 열쇠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 조금 내려가다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갔던 길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까 남겨놨던 거를 써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횃불 스트케어가 아니고 그거죠, 성수케어. 그래서 그건 안 쓰고 싶단 말이지. 성수는 보스전용이라서. 자, 돌아갑니다. 뒷걸음질로. 왜냐면 앞에 가면은 정찰 안 된 함정이 있어요. 정찰이 돼 있었다라면 앞으로 갔겠지만 안 돼버렸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돌아가고. 자, 요렇게 왔던 길을 돌아갈 것이고 거기다 야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왜냐면 전투가 앞으로 세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도 되는데. 근데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합시다. 지금 복도 전투가 추가될 수도 있고 성수가 다섯 개라는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성수를 두 개 정도만 쓸까? 웬만하면 횃불 모기 유충 그걸로 낮추고 싶은데. 어우씨 깜짝이야.
자, 여기서 다 남겨놓은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써야 되긴 하겠지만 얼마나 쓰느냐가 문제네요. 51, 57이니까 너 하나? 여기 쓰고? 다 써버릴까 그냥? 어제 보스전에서 막 폭발하면 진짜 그거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인데 3개 야영 있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분명 횃불 케어가 있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왔던 길 말고 새롭게 가는 길에 분명 있을 거야. 어? 잠깐만 나 잘못 온 것 같은데요 길을? 미친? 여길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냐? 이 긴 데를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 되나? 물론 뭐 잠깐만 조금만 뒤로 걸어보자. 7 그래 두 개를 써가지고 낮춘 게 있으니까 괜찮을까? 과연? 7, 7, 2번? 14? 7, 3번? 우린 60의 이득을 받고 21의 손해? 여기서 좀 더? 21에서 더 안 오른다면은 한 번 정도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뒤로 잘 걷네. 이렇게 잘 걸으면서 스트레스는 왜 올라? 28까지 올랐고? 오케이, 28. 이 정도면 괜찮아. 성수 두 개를 쓴 게 조금 아깝긴 한데 60 이득 받고. 아, 여기 있네. 에이, 진짜 써. 그래, 낮추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야습을 아니, 야영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저는 근데 한 번만 전투를 더한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못 믿겠어요, 잘. 그래서 이 전투 끝나고 방에서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그 지도를 잘 못 믿겠어. 자, 여기서 카드값 명세서로 이 둘을 잡아낼 수 있다면 최고지만 분명히 안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3열 치고, 와, 치명타 잘 띄우네. 이러면 잠깐만 불경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19니까 선턴을 잡을 수만 있다면은 어떻게든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지. 치명타 넣고 여기서 선턴을 잡아서 는 꿈 음침한 물어뜯기 스트 오르고 질 선턴을 잡았네. 그렇다면 자 불경 추가 데미지 35% 바뀌기만 하면은 크리가 자 치명타도 무려 10% 보정이거든요. 아 근데 크리를 못 띄웠네요. 젠장 때리지 말걸. 울부짐 우와 저항해라 저항 저항 저항. 오케이 두명 저항이면은 선방했다. 울부짖음 두명 저항이면은 충분히 선방한거죠. 근데 치명타로 인해서 추가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닌데요. 와 담아졌네. 이건 좀 아닌데요. 이러면 안되는데 보스방 앞에 자고로 이 뭐냐 안뜰 같은 경우는 보스방 가는 라인 제일 마지막 최종 라인에 그 쭉 오브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스트 관련이면은 그나마 좀 어떻게든 할 수 있겠는데 요것은 별로 좋지만은 않네요. 좋지만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안 좋네요. 그래서 스트를 조금 해주고 공포가 이렇게 겹쳤다는 게 별로인 거죠. 그리고 죽여 빨리 죽이고 그래도 야영이 남아있긴 하다. 어 그래 성수 나왔네 다행이다. 그래 전투할 때 성수를 좀 땜빵을 많이 해주면은 훨씬 편할 텐데 말이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여기서 장작을 쓰겠습니다. 당연히 8개짜리. 8개짜리 장작을 한 번 더 썼어도 됐었겠다.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낄 필요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 능수능란 쓰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반격이 찍혀있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서 아, 이 친구가 방어무시 동료 그거를 안 갖고 왔네요? 그렇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열정적인 연설이지. 연설을 쓰고 오케이 이게 좋겠어. 나가 자 갑시다. 가자 정찰 가자 올라가시고 여기는 다행히도 정찰이 안됐지만 함정이 없어 다행이고 거기다가 이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횃불 한 개는 보스를 위해서 내두면 되니까 아주 좋습니다. 전투 하나 더 있을 거고 이것을 지금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고 그러면은 횃불이 오케이 쓰고 전투 한번? 이제는 횃불도 그게 없네. 아 이거 좀 아끼고 싶은데 지금 쓰면 보스방까지 버프가 버틸라나? 다다음 방이긴 한데 조금 길단 말이지 조금 걱정이네. 와우 쓰길 잘했다. 피해 증가 25% 증가 붙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잡은 거죠. 왜냐면 피가 38이니까. 근데 바로 그냥 페이백 이벤트를 당했네요. 내가 크리티컬로 때렸더니 저 녀석이 크리티컬을 돌려줬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페이백 이벤트. 그것도 이제 페이백이면 보통 퍼센트가 한 5% 막 그럴 텐데 좀 퍼센테이지가 높네요. 스트레스까지 포함하면 제대로 돌려줬네.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스틸. 관리 잘 되네. 야, 솔직히 지금까지 안뜰의 모든 보스를 초대장 노가다를 해서 추가적으로 와서 잡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큐에 갈 거라 예상을 못했는데 제일 센 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지금 한 큐에 잘 왔습니다. 물론 잡아내는 것이 남아있긴 한데 오기는 잘 왔어요. 잘 왔고 이제 전투가 더 이상 없습니다. 복도 전투 없고 보스 전투만 남아있는 상태고 어? 아니다. 아 아니네. 없네. 없는 거 맞다. 자 카메라 감독님 제발 좀 내가 있는 데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총 7개 오브젝트가 있는데 저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왔습니다. 여기가 보스방인데 주문이가 빨간색 열쇠를 썼고 여기서 올라가기만 하면 끝인데 이거 뭐죠? 아, 이, 아, 나 이 구경은 난다. 이 그지들이 쭉 있었어, 이거. 도움되는 거 없어. 이렇게 그지들이 쫙 있는데 쫙 있죠? 도움되는 거 없고요. 그리고 이거 조심하고 85% 85%가 그나마 제일 높은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다행이다. 그지들만 쭉 나오는데 한 개도 도움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아 정말 진짜. 그리고 마지막 횃불 마지막 성수 오케이. 그리고 버프 남아있고 가자. 여백작 이 다키스 던전에서 가장 강한 보스 제일 강한 보스입니다. 여백작이 당도하였다. 인두겁 뒤에는 끔찍한 복수심을 불타는 뒤틀린 형상이 숨어있을 터 480짜리의 한 턴에 세 턴 행동하고 흡혈귀구요. 흡혈귀템 갖고 올걸 그랬나 그냥? 어차피 흡혈귀니까 여백작은 그래 여백작은 흡혈귀인데 그걸 낄걸 그랬나 싶네요 살짝. 이걸 빼고 그걸 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게 또 디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거 좋았을 건데 자 중독장은 몇이죠? 110이네요 쓰지 맙시다. 방어도 거의 다 30%에다 회피도 있고 속도도 있고 얘는 그냥 만능이에요. 거의 다 피 480에다가 그냥 만능형 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을 거 다 있는 표적 주댐 없고 힐 약화 아기팔 뭐 없어. 솔직히 이런 애들은 데미지 마이너스형 버퍼가 디버프가 좋은데 그것이 없고요. 연애 편지 아 이거 터지는 시기잖아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나와 함께 춤춰요. 세리 댄스 중독 걸었고 와 스토 오르는 거 진짜 미쳤고요. 스토 오른 양 진짜 끝내주고요. 섞임 한 차례 동안 계속 그래도 얘네들이 위치에 좀 지장을 안 받는 그런 타입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딜 흡혈귀 추뎀템을 챙길 걸 그랬어. 연애 편지 야 이 빵 터진 애들 많이 생겼고 이거 얘 나 불안하다. 이거 못 깰 것 같다. 왠지 전멸할 필이야 이거. 위험해. 그래도 이게 네 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케이 한 대 그냥 때리고 자 여기서 계속 달죠 피가. 약화 마이너스는 무조건 바로 풀고 두 턴이니까 한 대 때리고 잘 봐줘야 돼. 관리를 잘해야 돼. 어우 출혈 들어왔다. 저렇게 높은데 지금 마이너스 들어와서 깎인 거지 원래는 굉장히 높은데 잘 들어왔고 딜러 24 저항해주고 자 상기됨 이거 뭐더라? 아 치료? 일시적 바로 뭐야 이거 스트레스? 강화 몇이야? 아 저항 저항력 어흠 그 다음에 돌격 16 저런 미인과 춤을 추는데 스트레스가 오르다니 난자로서 자격이 없구만 그래요? 아 변태했습니다. 개변태구요. 공포가 공포심이 다 올라버렸죠? 엄청난 미인이라서 엄청나게 올랐고 디버프 없고 오케이 40이 좋다. 솔직히 이전에 한번 나가서 아편들도 갖고 나와서 싸우는 것이 좋긴 좋은데 고통의 황홀경 스트 관리 됐고 강화됐고 저항했고 오케이 기절저항 잘했어. 기절저항만큼은 정말 잘했고 한 턴이니까 새로 걸고 그래 꾸준히 잘 깎긴 한다. 갈증 아이쿠 피 회복을 저렇게 많이 해.
여기서 힐 한번 해주고 19 좋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기절 걸지 마라 저항. 오케이 잘했어. 아직 남아있나? 아 풀렸는데 저항했어. 잘했네. 성숙발이 풀렸는데 저항을 잘했다 그 말이지. 이렇게 지금 열심히 9회 재개 지금 정말 열심히 때렸는데 피가 아직도 311이 남아있어. 300이 넘게 남아있어. 미친 보스입니다 진짜. 피량만큼은 세계 탑급이야. 아이구야 24. 자 이렇게 심장이 터져버리면서 큰 데미지를 확 받았는데 이 친구도 곧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소호의 비늘 요것을 걸어가지고 막아버리고 힐을 한번 해주고 딱 타이밍이 요거죠. 그 다음에 저 비늘이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술인데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출혈이 실패했어요. 저것은 이제 출혈이 들어가는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죠. 나와 함께 춤춰요. 회피 잘했다. 그래 이거 가지고 이게 빠져버리면 좀 아까운 것이었는데 저것은 회피를 잘했어. 잘 해버렸고 연애편지. 아이구야 이제 다 암땡이들 들고 달고 사네 애들 다. 자 컨트롤 안되나요? 아 컨트롤 안돼버리고요. 그래 다행입니다. 때리는 거는 그나마 낫지. 다행입니다. 한 턴이니까 새로 써야 되겠고. 근데 얘가 터질 때가 됐는데 다음 턴인가? 야 여기서 안 터지네요 아직도. 그러면은 딜러지 역시. 와 4일 이러면 안되는데요. 자 이러지 말라고 아까 액땜도 시켰는데 말이죠. 일시적 과로. 자 변신하기 전 3단 그거죠 버프. 여기서 돌격을 한번 써주시고 오케이 18 잘 들어갔고 변태. 자 회피는 다 했다. 잘했다. 회피만큼은 잘했고 탈의 옷을 벗고. 근데 여기서 벗을 옷이 어딨죠? 아 탈의 시키는 거구나. 변태한 다음에 탈의 시키고 구애를 한다 짝짓기를 한다. 네, 그런 컨셉이구나. 여기서는 비늘 써야겠네요. 비늘이 좀 아깝지만 그래도 요 타이밍에 써야 되는 것이 맞고. 치명타 잘했습니다. 치명타 잘했고 강화. 아 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딱 이것때 터져서 다행이었고요. 얘가 지금 잘 버틴다. 힐을 한번 해주고 오케이 앞으로 나와 때문에 터졌구나. 고통의 황물병. 아 자 기절 걸리면 안되고요. 걸렸네요. 심장 아직 남아있고요. 큰일났습니다. 위험합니다. 두 턴 남아있으니까 칼질. 출혈 들어가셔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 같고요. 아 들어왔네. 저항은 했지만 출혈은 들어왔다. 9회 재개 다시 돌아가시고 자 140 남았습니다. 운만 좋다면 이거 다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보스 상대하면서 다 살려본 적 없거든요. 잘만 하면 이거 다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살려본 적이 없어요. 풀고 바로 딜 한번 해주고. 솔직히 성수 두 단으로 딱 나갔다가 다시 왔으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잘했을 텐데 성수가 모자르다는 게 좀, 아이고 앞으로 나가버리면서 문턱이 떴는데 위험하죠. 자 가나요? 아 다행이고요. 아직은 안 갔고요. 아직은 안 갔고요. 역시나 이템이 진짜 기가 막히죠. 전진기가 저건가 보구나. 탈의. 자 베끼면 안 되는데요? 베끼지 마세요. 강한 남자예요. 베끼지 마세요. 그러면 요 턴에서 한번 요걸로 버텨주시고 문턱 베끼고. 아 다행이다. 아 근데 딱 4딜이 들어오는 건 뭐야. 아 중독까지 거냐. 이 죽겠다. 자 가나요? 가나요? 아 나왔어. 가나요? 아직은 안 가셨지만 곧 가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중독 푸시고. 자 우리 노상강도가 이 지금까지 열심히 잘 쓴 메릴락 정말 개쩌는 노상강도인데 이 친구가 드디어 가실 것 같습니다. 다음 턴 이거 못 버틸 거예요 아마. 힐턴이 먼저 올 리도 없을 거고 저건 못 버틸 겁니다. 자 여기서 중독을 넣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우선 방어 45% 걸려있네. 그러면 방무 딜 쓰고. 자 가나요? 가나요? 아 상기됨. 가나요? 어? 뭐야? 설마? 살리나요? 와씨 미친 것 같다. 이게 뭐하는 짓이죠? 이 힐 미친 힐은? 자 변태 전 3단 그거죠? 아 뭐하는 거야 이거 지금. 아니 거지 같네? 잠깐만 이거 풀고 디버프 진짜 많다. 개많다. 풀고 그러면 비늘로 버티는데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론 비늘로 버티는 상태에서는 문턱이면 이격이 뜰 수도 있을 거거든? 이게 어떻게 판정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내가 알기로 이거 안될건데. 어쨌든 써보고 뭐 힐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써놓고 변태. 자 몇 남았죠? 40. 회피 잘했다 이거. 그러면은 얘턴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버텨주는게 더 확실할거고 흡수하면 버틴다고?
요거 한번 풀어주고 일단 문턱 제거하고 살려내고 자 얼마 안 남았어요. 40 남았는데 지금 쉴드 브레이크가 박무딜로 크리만 잘만 띄운다면 끝낼 수도 있어. 아 근데 23 그래 거의 다 잡긴 했어. 그리고 힐을 얘는 방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딜러야 딜러한테 해주고 섞였고 자 돌격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13까지네 아 11 자 턴 오면 돼. 아 역시나 하필 또 저기를 때리면서 지금 몇 회복했지? 26? 아 의지 벌써 터지네. 아 비이성적 자 한 명도 안 죽고 아 아쉽지만 뭐야 살았어? 뭐야 살았네? 아쉽지만 한 명 가겠네요가 아니네. 아 죽이네요. 결국엔 살았네요. 살았어 안 죽어요. 자 안 죽이고 끝낼 수 있네요. 끝. 오케이 잡았어. 한 명도 안 죽고 잘했어 두 개 줬고요. 준 우승 트로피랑 뭐 자리 어떡하지? 오 살았어요? 자 이 보스에서 제가 이렇게 안 죽인 적은 처음이에요. 솔직히 이 보스는 미친 듯한 보스이기 때문에 죽거든요.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잡았고요. 여기 있는 게 뒤에 있는 상자 열쇠인데요. 열쇠를 얻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보너스 그 인원과 그 악어충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석조 보스한테 얻으면 돼요. 그래서 얘네를 굳이 혹사할 필요 없어서 영지로 귀환. 오케이 자 요렇게 드디어 여백장을 잡아냈고 안뜰의 엔딩이 나오겠네요. 거기에 해부용 도구까지 추가로 나왔고요. 여백작의 전리품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복량 플러스 출혈저항 이런 걸 얻었는데 96개도 받았고 청사진한개 그리고 안뜰 엔딩 보고 석조보스 잡으러 갑시다. 가자. 아 여백작을 잡았네 진짜로. 저주와 여백작, 여백작은 죽었으며 그녀의 저주를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며 영지의 위안이 파도로 씻어냅니다. 모든 저주가 풀렸고요. 이제부터 요양원에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한 거죠. 이렇게 목을 잘라서 효수를 하면서 없앴고 피피 저주를 백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엔딩이 따로는 없었네요. 오프닝은 있었는데.